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에듀텍 코리아 다림의 현장 중계 방송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이런 그린 스튜디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선생님들이 오셔서 잠깐 보시면서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파일하고 또 저쪽엔 줌으로 저희 다림이 이번에 8개 정도의 방송국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미나실마다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 미래교실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오는 것이 여기 줌으로 이쪽에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학생들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20명, 30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화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여기 파워포인트 포인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아이스탠드라는 방송국을 저 앞에 있는 저 다섯 개의 모니터 안에 모든 장비,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 30분 안에 다 되는 거고, 교탁형으로, 데스크형으로 돼서 혼자 조그만 방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포인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포인터 가지고 그냥 다음 장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실의 이 책상, 전자교탁을 놓게 되면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합성돼서 나오잖아요. 선생님과 칠판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 옆에 줌이 나오고 저걸 보면서 학생들이 보는 것이 실제 교실에서 선생님 보고 칠판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면 저 화면이 알아서 선생님 크게 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포인트 안 하시니까 말하면 알아서.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크게 나오게, 네, 그런 장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고 가면은 저 화면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는 다른 교실도 여기서 그 교실 학생이 보이니까 교실 대 교실이 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면 학생, 여기 비대면 학생, 그리고 여기에 파워포인트, 이것이 나오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 칠판 특허를 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막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음 장을 하면은 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노트가 자막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강의를 해서 여기 나온 강의는 무드에 올리거나 LMS에 올리면은 학생들은 그 강의를 보면서 되고, 요즘 이제 메타버스에다가 저걸 올리면 이 프렌드나 거기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게 실시간이 되고, 지금 이렇게 만든 강의가 일반적으로 찍는 편집 이렇게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하게, 이건 실제 MBC에서는 날씨는 다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방송국의 퀄리티를 그대로 만들면서 EBS 이런 데보다 더 멋지고 KBS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스튜디오 이런 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뒤에 배경에다가 뭐 이런 걸 넣었다가 이제 바다가 나오는 거죠. 또 뭐 그림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쭉 변하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책상도 바꾸고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디자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저 여기 200부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서 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큰 역할을 되게끔, 강의 장치니까 그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